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혹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. 메타버스가 과연 뭘까요? 이 메타버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. 이 메타라는 말은 가상 또는 추상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.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. 쉽게 말해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VR이나 AR 기기가 많이 생기면서 영화관에서도 이런 기기를 쓰고 메타버스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실제감을 느끼면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.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김상균 저장님의 책에는요,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.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스마트폰, 컴퓨터, 인터넷 등 모든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도 메타버스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또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줌이라던가 웹엑스, 팀즈, 구글 미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팅도 하고요. 뭐 회의나 교육도 받고요. 또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익숙하죠.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과 현실 세계의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제페토라는 어플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? 이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겁니다.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곳에 현실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춤도 추고요. 게임도 하고 이 아바타라는 게 생성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, 내가 원하는 곳,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고르고 마치 정말 나처럼 그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것. 그것이 바로 제페토이고요.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제페토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든 건 로블록스라는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첫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. 이 로블록스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픈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는 이프랜드예요. 이프랜드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.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바타 같은 것이 제공이 되고 컨텐츠도 공유하고 음성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플랫폼은 바로 게더타운입니다. 이 게더타운은 특히 강의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아요. 왜냐면 제가 줌도 해보고 웹엑스도 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게더타운을 함께 접목을 하거나 게더타운을 사용하실 줄 아는 강사님이 계시다면 훨씬 더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생들과 쌍방향 소통의 온라인 강의가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게임 중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아세요? 근데 그 바람의 나라 게임도 약간 2D 형식으로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방향키를 누르면 걸어가고 이동하고 그런 게임이었어요. 그 바람의 나라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아바타가 있는데 되게 실제적으로 3D처럼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생동감이 넘친다면 게더타운은 사실 그거보단 훨씬 더 생동감이 떨어지긴 해요. 다만 온라인 줌이나 뭐 웹엑스와 같은 교육을 접목을 잘 하신다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게더타운은 가상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어떤 협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나눌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교육도 가능해요. 제가 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서 교육장을 만들 수 있고요. 심지어는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배경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해변가도 있고요. 또 루프탑이라는 기본적인 배경도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배경을 좀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링크를 통해서 불러 모아서 교육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서로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이 게더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도 이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거 정말 기업 교육이나 강의할 때 접목을 잘만 한다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가 될 수 있겠다
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게더타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소 쉬워요. 키보드의 방향키, 몇 가지 키만 알면 그 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더타운 사용하는 방법, 다음의 영상들을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은 게더타운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